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분야가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특수 경매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긴 했지만 네.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특수 경매가 무엇인지 한번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그 경매라는 것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네.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네.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신들은 거기에 맞는가를 보고 사는 건데, 네. 우리가 사는 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투자죠, 투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샀으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파는 방법에 있어서, 네. 사고 나자마자, 네. 그대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샀으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이걸 얼마에 팔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 특수경매라는 건 내가 사갖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 나 이거 못 팔아드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는데 네. 집에 4분의 1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 4분의 1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나 이 집에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팔아주십시오.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때? 못 팔죠. 못 팔죠. 네. 그러니까 못 파, 그러니까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팔 수 없는 물건은 네. 일반인들이 가격이 사지 않게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네.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팔자는 거거든요. 내용이. 네, 네. 그러니까 특수경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샀을 때 바로 팔 수 없는 부동산만 산다는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일반적인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가지고 예. 어, 이 아파트 얼마에 물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반 경매가 일반 되는 경매가 거고, 되는 거고 특수 경매는 그러니까 뭐 물건 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특수한 거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공인중개사를 중개해 줄 수 없는 물건.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팔자 네네. 해서 특수 경매 그런 물건만 골라서 강의를 하고 그런 물건만 골라서 네. 낙찰을 받자. 이게 특수 경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책을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특수 경매 그냥 종류들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뭐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네. 아버지가 집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가 네. 상속을 했어요. 네. 상속을 했는데 네. 형이 건물은 다 상속을 하고 네. 땅은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빚을 지게끔 되면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가 나오게끔 그쵸,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런 거. 보통 이제 땅과 건물이 같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건물은 형이 살고 있고 형이 네. 갖고 있고 네. 땅 지분만 형제들이 어떻게든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네. 그 한 사람 형제들이 갖고 있던 그 땅 집만 사갖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못 팔죠. 못 팔죠. 네. 또는 어떤 땅에 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한참 짓고 있다가 네. 경매로 해서 어떤다? 네. 땅만 경매가 나오는데 네. 건물은 짓고 있다 보니까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갈 데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 받고 짓던 거를 건물의 주인하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종류가 특수경매 종류입니다. 아, 확 와닿습니다. 그 이번에 그 책 제목이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다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특수경매다, 이것이 네, 소송경매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각각 한 권인 거죠. 예, 한 권씩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경매 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형성 소송이 있고 이행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나누자면은 네, 네. 이행 소송이라는 이제 제가 민사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네. 너 돈 갚아라, 네. 너 뭐 내놔라, 네. 이행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형성 소송은 네. 집을 둘이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지간이나 부부지간에 같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전혀 모르는 제3자와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풀어주십시오. 아. 누가 잘못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관계가 얽혀져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데 당사자들끼리 풀면 되는데 당사자들끼리 풀는 게 어떨 때는 뭐냐면 그 법원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그 재산은 수천 년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갖고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요즘에만 생겼을 거예요?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수천 년부터 있었겠죠. 그렇죠. 수천 년부터 있었던 것을 수천 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뭐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 지나서 자꾸 다투다 보니까 아, 생겼겠죠. 이제 법이. 법이 생겼겠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동산에 관한 해결하는 법이 있는데 어느 법 무슨 점 몇 점 몇 항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일반 거죠?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하는데 법이 누구 편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 편. 편 아는 사람 편. 법을 아는 사람 편.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어느 법이 어떤 법 몇 점 몇 항에 있는 거를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이 몇 점 몇 항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어떡한다? 끄집어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법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구나. 아 그래서 작가님 제가 책 그 두 권 읽었는데 앞에는 다 법조문을 다 넣으셨다고요. 그렇지 법조문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서 실전 사례 갖고 그 법조문에서 한 개씩 찾아서 써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법을 일단 알아야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 핵심이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땅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실전 사례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인데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았든지 해갖고 한 4~50년을 그 종중 땅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경매로 나와갖고 내가 낙찰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응, 거기 경매 나온 거 알고 있어. 근데 자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땅을 사면은 뭘 사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사는 아니. 아니요? 네. 땅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죠. 아이 참. 땅의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죠. 땅의 사용의 권한을 쓰는데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집을 진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으로서는 사용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산 사람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나 이 땅을 내가 사용해야겠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게 내가 땅을 샀으면 오, 땅 샀어? 그래, 나는 땅 샀잖아. 건물은 내 거야. 이거 등기부등도 나한테 있어.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분한테다가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법원에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 집 내놔라고 소송을 듣는 소송 온 걸 가지고 자기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그때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신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건데 내가 강의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소송으로 집어넣어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그 얘기를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특수경매가 이제 사람들 다 모르니까 이게 건매가 진행이 됐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설명할 수도 없죠. 판결문 받아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소소한 거를 가지고 소장을 받아갖고 당신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런 겁니다. 소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 풀어가는 과정이 법률이 어느 법에 몇 조 몇 항이 어디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거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는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러니까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합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불리해집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특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책에 법 조항이 무슨 법이 몇 조 몇 항이 어떤 것이 어떤 법의 내용이 때문에 쭉 설명한 거고 소송 경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갖고 소송해서 협상을 해서 팔고 빠져나왔던 실전 사례고 그러니까 특수 경매와 소송 경매는 한 센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특수 경매는 대부분 그런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아 이거는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 경험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예요? 소송을 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은 한 20% 정도는 소송을 안 하고 가서 얘기하면은 협상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한 30% 정도는 소정만 가면은 협상이 돼요. 아, 그래서 들고 이제 변호사 한 번씩 갔으니까. 네, 가서. 근데 가지고는 협상을 하는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를 줄 거냐. 가격이 문제거든요. 근데 가격이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저 나는 건물을 허물지 못하겠고 돈도 없으니까 가격을 적당한 가격 저 사람이 경매로 얼마 샀으니까 나한테 좀 얼마를 넘겨주실까 하십시오 하고 조정을 임하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이 팔고 사긴 해야 되겠는데 사긴 사야 되겠는데 가격이 결정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조정으로 가는데 판사님이 이런 것이 소송이 오면은 건물 허라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주인과 땅주인 불러놓고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든지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합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80%에서 90%가 합의가 됩니다. 실제 이제 판사님이 판결까지 떨어진 경우는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 법을 워낙에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라고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판결로 가는 거죠. 그때는 판사님이 판결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특수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에 보니까 일단은 뭐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를 소개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특수경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지주와 건물주인이 어떤 다 달랐을 때예요. 그때 땅을 사게끔 됐을 때는 협상을 하는데 땅을 가진 사람은 칼 자루를 쥔 사람이고 건물을 가진 사람은 칼 날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훨씬 더 유리한 적이 많아요. 아, 보면은 근데 보통 보게끔 되면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으잖아요. 대부분 같죠. 근데 어떻게 돼갖고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지느냐? 그 이제 우리가 이게 특수경매를 그 우리가 제가 추천을 하고 설명하고 권리분석을 하고 강의를 할 때는 왜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 원인이 뭐냐면 토지주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 몰래 지은 거죠? 아니, 토지주가, 토지주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죠. 자기 땅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몰래 지었으니까 서류상으로 그거를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경매로 집어넣을 때는 주인이 누군데 어떤 빚을 졌습니다. 하니까 그렇던다 팔아서 갚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서류상으로 주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판사님께서 서류상으로 주인이라는 거 없잖으니까 땅만 팔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법을 아셔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는 낼 수가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등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 세부 직원이 이렇게 보고 저 건물이 있네 재산세 내야지 하고 자기가 건물 다 재갖고 무슨 조치한다 해갖고 재산세를 매겨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처럼 땅 주인이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는데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지만은 재산세를 낸 주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냈잖아요. 네. 재산을 냈는데 뭐 깨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잖아요. 네. 너 주인이 아니잖아 그랬는데도 네. 이제 그래 왜 주인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하고 재산세를 보여주면은 네. 그럼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아.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네. 없지만은 네. 그러한 물건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처음서부터 네. 땅 주인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사촌 동생이 와서 네. 아 이거 우리 그 저기 이사장님 저기 뭐야 그 제가 저기 뭐 땅이 없어서 근데 이사장님 저 땅 좀 빌려주시면 내가 집 좀 짓고 살게요. 네.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같은 주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땅 주인이 경매를 저기 뭐야 빚을 지면 땅만 경매로 나오고 건물은 어떻게 한다? 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요. 네. 그리고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 쭉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속을 받았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상속을 네. 받다 가자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옛날 집이야. 네. 화장실도 나쁘고 네. 싱크대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허물고 든다 새로 지었어요. 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멸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받지 않고 네. 그냥 지쳐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와서 땅도 건물도 이제 우리 그 뭐야 그 빚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경매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집어넣었는데 감정원 와서 가만히 감정사 다 조사해봤더니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거는 슬래트 지붕으로 15평인데 네. 네. 가서 봤더니 2층 집으로 벽돌 집으로 돼 있어서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집과 네.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집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닌 거죠. 그 집이 아니고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없는 집을 어떻게 경매로 집어넣느냐. 그쵸. 그거 어떻게 한다? 빼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은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은 네. 건축법에 보면은 네. 정식 건물로 질 수도 있지만은 네. 가설 건축물로도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아파트 분양하려고 그러면 분양하는데 저기 뭐야 모델하우스 있죠. 네. 그 모델하우스가 네. 가설 건축물이에요. 아. 그런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네. 일반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아.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그건 허문다는 조건이에요. 허문다는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 임시로. 근데 가설 건축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 나는 반드시 허문다는 조건 하에 하겠다 그럴 때는 그 쓰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허물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네. 해줘요 그냥. 네. 허문다는 조건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고속도로를 가려고 만들려고 그러면 그 왜 가설 사무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속도로 다 만들고는 허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멀쩡한 땅인데 나는 지금 단층으로 짓고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든다 한 5층을 짓려고 그러는데 네. 나는 지금 그냥 임시로 네. 그 한 3년 내에 쓸 건물인데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겠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건축법에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에 맞게 지어서 3년 있다가 허물기로 했는데 네네. 안 허물겠다. 네. 난 그 가설 건축물인데 정식 건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그 등기부등본 올려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니까 정식 건축물로 관리장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럼 그 경매는 안 나오는 거죠. 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거든요. 네네. 다 집을 다 지었는데 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승인을 못 받으면 건축물로 안 만들어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용승인 못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경매는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근데 네. 사용승인 못 받은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정식으로 건축법에 다 맞게 지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미납이 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건축주하고 네. 시공자하고 처음에는 악수하고 잘 네. 되어줘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근데 막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돈 다 달라 못 준다 이러죠. 그쵸, 그쵸. 그럼 시공자가 도장 안 찍어줘요. 아. 준공할 때. 예. 그러면 그냥 준공 못 내는 거예요. 상속이 못 내는 거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모든 건물을 집을 지을 때는 감리자가 있거든요. 네. 감리자가 있어갖고 가서 봤더니 두 면하고 달리 짓는단 말이야. 네. 그럼 감리자가 통보를 해요. 네. 이거 잘못됐으니까 어떡한다? 네. 고쳐라. 근데 안 고치고 그냥 짓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사용승인 안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왜 이걸 이 특수경매에서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만 나왔을 땐 왜 건물은 제외가 됐는지 네. 원인을 알아야지 그럼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한다는 바탕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건 원인마다 다 다른가요? 해결책이? 원인마다 다 다르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교재 책에 보면은 네. 원인마다 다뤘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건축주죠. 네. 토지는 이제 칼 자루를 진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건물은 이제 칼 나를 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핵심이란 얘기인데. 왜냐면은 네. 토지를 산다는 것은 사용의 권한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네. 건물은 자기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은 네네. 소송을 해서 이겨도 네.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네.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면서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법을 다 통해서 최고에 이겼을 때 그래. 아. 지면 무조건 허물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지면 무조건 허무는 거고 네. 내가 잘 풀려서 이겨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사용료 내야 되고 땅 주인은 네. 이기면 건물 허무는 거고 저도 돈은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칼자루를 진 거고 건물 주인은 칼날을 지었다고 보는 거죠.